사진 고대현 기자 대의연 젤로 컨퍼런스 2019 최신 IT 기술 활용한 스마트 물류 혁신 사례 발표 삼성 SDS 물류 블록체인 기반 유통 이력 관리 서비스 국내 최초 상용화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삼성 SDS가 3월 14일 젤로 컨퍼런스 2019를 개최한다. 젤로 컨퍼런스는 삼성 SDS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한 물류 전문 컨퍼런스다. 11일 삼성 SDS는 오는 14일 열리는 젤로 컨퍼런스 2019에서 물류 블록체인 기반 유통 이력 관리 서비스, 물류 업무 자동화 사례 등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물류 블록체인 기반 유통 이력 관리 서비스는 국내 수산 가공업체로 구성된 에스크 수출 협의회와 소비자 대상으로 수산물의 양식 출하 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해준다. 새 에즈 소프트웨어 에즈 A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삼성 SDS가 지난해 시범 적용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한 후 에스크 수출 협의회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상용화됐다. 사진 고대현 기자 대의연 또한 삼성 SDS는 자사 업무 자동화 솔루션 IBA인 브리티 웍스 브라이티 워크스를 적용한 물류 업무 자동화 사례를 소개한다. 브리티 웍스는 매일 100여 명의 인력이 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물의 운송 정보를 수집, 입력하던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업무 효율을 향상시켰다. 이 밖에 독일에서 젤로 플랫폼 기반의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LMD 레스트 마일 딜리버리 사업 모델도 발표한다. 삼성 SDS 김형태 물류사업부문장 부서장은 블록체인, AI 등 신기술을 통한 다양한 물류 혁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스마트 물류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대외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